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자, AI 종합지에 저희가 올렸는데, 세미나를 합니다. UN 미래 포럼에서. 산업 융합 촉진 옴부즈만, 요것은 산자부 산하에 있는, 뭐, 산업부라고 하기도 하고, 산업부 산하에 있는 옴부즈만, 이고, 여기에 세미나를 저희가 UN 미래 포럼하고, 이아카이, IACAI 같이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언제냐면 10월 31일, 그래서 11시에서 12시 40분까지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세미나 개최해서 제목은 급진전하는 AI 산업, 공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가능한가라는 이런 저기로 제목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배경은 AI 기술이 가속화해서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AI 관리가 시급해짐에 따라서 민관의 미래 대응 전략 및 글로벌 규제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진전하는 AI 산업 공존 글로벌 거버넌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명칭이고, 주관은 산업부에서 하는 거고, 후원은 사단법인 유엔 미래 포럼 그리고 이아카이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는 저하고 구현철 장관하고 투피 살리바가 만들었습니다. 일시는 10월 31일 11시에서 12시 4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회관의 제2간담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옴부즈만의 이사장인 한무경. 한무경은 저 지난번 국회의원, 그죠? 지금은 이제 전 국회의원이었고, 축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시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뭐 이렇게 오시고, 연사가 지금 제롬 글렌이 옵니다. 제롬 글렌은 저하고 25년간 유엔 미래 포럼, 유엔 미래 포럼 본부 이름은 밀레니엄 프로젝트입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그리고 투피 살리바도 옵니다. 투피 살리바는 IEEE 글로벌 AI 표준위원장, 어떻게 표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고, 여기에 패널로 참석하는 분이 하정우 네이버의, 그죠, AI 센터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용성 와이즈넛,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박예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참석을 원하시면 장소가 굉장히 한정돼 있는 조그만 곳에서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도떼기 시장처럼 원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원치 않아 가지고, 11시에 참석자 소개하고요, 개회사하고 축사하고 주제 발표, 인공지능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성에서 제롬 글렌이 이야기하는데, 제롬 글렌은 이번에 한승수 총리가 초청해서 UNCPGA의 유엔의 항상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총회가 있어요. 유엔 총회 의장단 협회가 있어요. 협의회. 협의회의 회장이 한성수고, 15명의 그전 국가의, 그죠, 총리나 대통령 15명이 한국에 옵니다. 거기에서 제롬 글렌이 앞으로 유엔 이야 유엔 인터내셔널 AI 에이전시, 유엔 기구, 유엔의 AI 기구를 만들어요. IAEA, 이거는 유엔의 핵사찰 기구입니다. IAEA가 북한에 가서 핵사찰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IAEA는, 그죠, 비엔나에 약 3천 명이 근무하고 있고 1년 예산이 1조 원입니다. 근데 IAEA는 한 20개의 핵, 그죠, 보유한 나라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 AI는 생각을 해보시면, AI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190개 이상의 국가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 이상을, 그죠, 근무해야
해야 될것 같고, 예산은 1조 원이 아니라 한 50조 원이 연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AI에 라이선스를 주고, 가버넌스를 해서 나쁜 AI, 그죠? 개발 못하게 하고, 나쁜 AI는 없애는 거, 그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AI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AI에 우리가 KC 또는 뭐 이런 거, 옛날에 KS 마크라 그랬어요, 그죠? 국가가 허용해 주는 거를 UN에서 허용을 해 주는 AI만 할수 있게 만드는 AI를 거버넌스 관리를 하는 IAEA처럼 UN 이하 IAIA 이렇게 얘기입니다. IAIA 이거를 만들면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하고 구현철 장관하고 한국에서 유치를 하면은 1년에 예산을 한 50조 정도 쓸수 있고 3만 명, 뭐 5만 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고 굉장한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5천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제롬 글렌이 이 유엔의 기구를 만드는 데는 귀신 같습니다. 여러 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 제롬 글렌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은 유엔 총회 의장이 우선 디클레어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또 해라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다양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롬 글렌 거기에 이미 그죠? 투피 살리반은 인공지능 관리를 위한 글로벌 표준 이약하에 아까 이야기했죠. AI가 AI에게 이제 카피라이트를 주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그래서 지적재산권, AI 지적재산권 관리협회. 거기에 이미 투피 살리바 저하고 구인철 장관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논의를 이번에 시작하기 위해서 UN, CPGA, UN 총회 의장단 15명이 이제 제롬 글렌한테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발표를 해요. 거기에 투피도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할 겁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아시고 한무경, 추경호, 구윤철, 제롬 글렌 뭐 이런 사람들이 오고 저는 이제 투피 살리바나 제롬 글렌이 발표할 때 저는 이제 통역을 하고 뭐 통역보다 이제 해설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행사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언제냐? 31일, 그죠? 10월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11시부터 12시 반, 12시 40분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국회에, 그죠? 아니면 저희한테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예,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세미나를 저희 유엔미래포럼하고 개최한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려요. 감사합니다.